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29일 화요일 성탄 8일 축제 제5일입니다. 독사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녀온 옛 계명입니다. 이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도 또 여러분에게도 참된 사실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한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윈년기 이야기에서 루카복음 4가는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하느님의 구원을 가져올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먼저 하느님께서는 다윗의 후손과 약혼한 마리아를 선택하시어 그가 낳을 아기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하시며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하리아도 자신의 찬미가 해서 세 번씩이나 하느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노래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포한 기쁜 소식의 핵심도 구원자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루카는 이어서 시메온을 등장시킵니다. 시메온은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로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봅니다. 나아가 그는 이 구원자께서 온 인류에게 베푸실 은총, 곧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민족들에게도 마련되었음을 명백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시메온에게 아기가 구원자로서 장차 당하게 될 순환과 죽음, 그리고 이로써 겪게 될 마리아의 고통도 통찰하게 하십니다. 분명 시메온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선포합니다. 구원받을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곳에서 주어질 고통에도 동참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구원자 그리스도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으신 분은 어머니 마리아이십니다. 성전에서 율법에 따라 맏아들을 봉헌하시기에 앞서 당신 자신을 바치셨던 어머니 마리아의 응답을 다시 떠올립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희 동네에는 눈이 왔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눈이 내릴 때는 날씨가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다 쌓이지 않고 녹았거든요. 근데 밤이 되니까 정말 좀 추워요.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더라고요. 잠시 내린 그 녹은 눈이 내일은 어쩌면 빙판이 될지도 미끌미끌 할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거리를 다니실 때 넘어지거나 또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에서 신부님께서 시메온이 부른 노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선포한다. 구원받을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그곳에서 주어질 고통에도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성모님이신데 우리도 또 주님을 따르면서 받는 고통이 있을까요? 저를 돌이켜보면 있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결혼할 당시 신앙이 너무 다른 또 시대과의 갈등, 배교를 원했던 시대과의 갈등도 힘들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당에서 이렇게 봉사생활을 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는 여러 사람들 간의 갈등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들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성모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긴 받았네요.
비단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또 그런 고통 감내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나고 보니 하느님께서는 내가 겪을 수 있는 만큼만 주셨구나. 지금 그때 당시는 정말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잘 넘어가고 해결되고 또 여기까지 잘 지나게 온 거는 바로 하느님 안에 계획 안에 나를 그렇게 두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 힘드신 분좀더 내가 하느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계신다. 나를 한 단계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더 기도하고 청하면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